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얼마 전에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죠. 팍스로비드 사용 승인을 낸 데 이어서 우리 식약처도 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팍스로비드가 어떤 치료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이제 확진자들을 치유하는 약인데요. 예. 먹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입니다. 네네. 요 약은 이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분홍색 알약 두 알하고 하얀색 알약 한 알인데 이거를 하루에 그 두 차례씩 이 세 알을 각각 하루에 두 차례씩 5일간 이렇게 드시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또 하나 있잖아요.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발음이 네, 몰누피라비르. 이거는 지금 사용 승인을 안 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승인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네. 그 필요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아직은 예. 추가적인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에 대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답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저희들 검토와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생각입니다. 아직 판단 근거가 될 자료가 아직은 좀 불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 아직은 좀 그 의문이 아직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이자의 치료제로만 좀 국한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네. 외신을 보면 오미크론에 이게 지금 그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지금 외신이 계속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이게 임상 시험이나 이런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환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통해서 실험된 결과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 약은 오미크론에도 좀 약효가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약의 양리 기전 그러니까 약이 작동하는 방법이 그 변이가 일어나는 이제 스파이크 부위 그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그 네, 돌기 네, 부분에서의 네. 그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소위 스파이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약은 계속 작동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게 한 가지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제 아직 그 뭐 동물 실험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세포 실험 단계에서 보니까 여러 변이 다만 오미크론 끈은 아직은 실험을 좀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알파부터 뮤까지의 다양한 변이에 대해서 작동하더라라는 것을 세포 실험으로 확인도 했고 임상 시험 2,246명에 대해서 진행했던 임상 시험 내용을 보더라도 98%가 델타 변이였는데 네.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를 88%를 보인 거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약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그 임상 시험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으로는 이제 그 장에 이제 뭐 설사라든지 또 이렇게 메스꺼림이라든지 구토와 같은 그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예. 비교한 그 이제 이 약이 아니라 다른 그 비교 집단에서도 유사한 증세들이 나타났었고 예. 그리고 그 약 복용 이후에 뭐 그 증상들이 대체로 무난히 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임상 시험에서는 나타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때라도 아주 이제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약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이 약은 확진을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네. 그 입원 또는 이제 뭐 아주 심한 경우 사망까지 갈 그럴 그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처방을 하도록 처방과 투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중증 환자 대상입니까? 중증은 아니고요. 이제 경증이나 중등도 중증 그러니까 아직 중증으로 가기 전의 환자들 가운데서 예. 그런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우리가 이미 높은. 임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을 하는데 대상은 이제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성인들하고 네. 그다음에 12세 이상이면서 40kg 이상의 체중을 갖고 있는
이제 청소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방은 그 이 판단과 처방은 그 물론 당연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낼 텐데 코로나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 그냥 동네 병원 가서 그러니까 처방 받고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예. 정부에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약은 정부가 100% 그 일단 구매를 하고 예. 정부가 사서 정부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뭐 네네. 지금 치료도 국민들 부담 없이 하는 것처럼 이 약도 정부가 책임지고 일단은 다 이렇게 그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텐데 네. 그 일반 전문 치료제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아마 유통되고 네. 투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 구매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투약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제때 맞춰서 약을 드실 수 있게 할지 이런 고민을 지금 질병청이 현장 전문가들하고 같이 예,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아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투약 방법이나 절차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그럼 이러면 1월 중순쯤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어제 뭐 질병청에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아무튼 이제 추가 계약 간 것까지 하면 100만 명분 머크사 것까지 포함한 건데 네. 이 정도가 이제 들어올 거라고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그 이 확진자 수하고 앞으로 예. 그 확진에 따른 이제 위중증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 약의 이제 투약 대상이 되겠죠. 예. 이 약의 투약 대상이 되는 분들을 가정을 해서 필요한 양을 지금 확보를 한 것이고요. 네. 그러한 그 질병청의 판단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이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플루가 나왔을 때 치료제가 나오면서 사실은 종결이 된 게 있잖아요. 네네. 이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은 섣부른 좀 판단을 하기는 뭐 정부 당국자로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은 아마 이해해 주시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약이 이제 그 공급이 되고 복용이 진행이 된다면 네. 그동안에 이제 뭐 방역 조치나 백신에 주로 의존을 했었다면 네. 지금까지 이제 현장에 공급되는 것은 그 국산 치료제 예. 그 셀트리온의 이제 레키로나주라는 주사제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이 주사제는 뭐 아시다시피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주사를 맞고 맞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재택 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나 생활 치료 센터에 계셔서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혼자 스스로 이제 약을 5일간만 잘 복용하시면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되는 아주 예. 중요한 무기 하나를 확보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감기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기 치료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기에 네네. 걸리면 그냥 그 동네 이제 그 약국 가서 감기 약 먹고 그냥 낫고 이러는 네네. 상황을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이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던데요, 보니까. 60 몇만 원 한다면서요. 가격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점은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자유가 없습니까? 저장은? 예. 정부 당국자가 그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언론을 통해서 대강을 예. 뭐 이미 저 외국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아마 예. 뭐 보셨으니까 그 정도 예. 가격되면 물론 가격적으로도 만만치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또 예. 치료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인력, 특히 의료 인력들이라든지 그 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능한 한 제일 그렇죠. 효과가 크게끔 잘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위중증 환자 수만 줄이는 것만 해도 이제 그것도 큰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 측에서 가장 큰 부담이 가는 것이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이고 알겠습니다. 뭐 다른 뭐 부분보다 인력이라든지 네네. 이런 자원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립 식약처장이었습니다.